포항시가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의 핵심은 바닥 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맞춰 시중에 현금이 돌게 하기 위해 올해 포항사랑상품권도 최대 4천억 원까지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시내의 한 은행 앞입니다. 오전 9시가 되기도 전에 긴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20일부터 10% 할인 판매되는 포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뭐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고 마트나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절약되잖아요. 5%도 절약되고 10% 절약돼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포항사랑상품권 1,500억 원어치를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평소보다 두 배로 확대하고 올 한해 전체 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치인 4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상권에 자금이 돌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0% 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빨리 소진되고 소진된 만큼 돌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시중에 그 골목 상권 바닥 경기 살리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포항 지역 5일장도 20일을 시작으로 두 달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포항에서 규모가 가장 큰 5천 5일장도 이날 열렸습니다. 모처럼 많은 상인들과 손님들이 몰리며 활기를 띄었습니다. 아침 일찍 자리를 잡은 상인들은 마스크를 낀 채 손님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상을 회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를 너무 못해갖고 가정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그걸 전체다가 뭐 오천장에 오시는 모든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전부 다가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운데 포항시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와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고 176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가로 시행하는 등 상권 살리기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히 꺾이고 지자체 차원의 경기 부양책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상권도 어두운 터널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